제주도 갈 바엔 동남아 가겠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주도 갈 바에는 동남아를 가겠다. 제주도 물가도 비싸고 식당들도 바가지가 세가지고 너무 X년스럽다. 약간 뭐 그런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제주도가 굉장히 물가가 비싸고 바가지가 심한 그런 관광지에 지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제주도 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바가지 씌우는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속아가지고 바가지 식당에 몇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돈도 아깝고 기분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관광지는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5년째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곳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렸죠. 바가지 음식 좀 골라낸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관광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쨌든 여기 주민이죠. 제가 가는 집, 제가 평상시에 믿고 가는 집들 그런 집들에서는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갈 바에는 동남아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물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물가 중에서도 음식값. 왜냐면은 요즘에 뭐 비행기는 저가 항공도 굉장히 많아졌고 숙박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깨끗한 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영상은 제가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영상에 왜 호텔들이 가격이 떨어졌나 이런 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뭐 왕복 비행기값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잡고 1박 호텔 숙박비 한 6만원 정도 또 잡으시면 비행기하고 숙박이 12만원 정도 되죠. 나머지는 이제 식비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식비 한 끼 식사에 만원 정도면은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두 분이서 오셨다 그러면 2, 3만원 정도까지 책정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그 바가지 음식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이거 내가 가는 음식점, 내가 가는 맛집들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주도 로컬 맛집을 제가 다니는 집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제주도 갈 바에 동남아 가겠다. 그 얘기의 이제 주요 골자는 그 돈이면 조금 보태서 동남아 가겠다인데 동남아는 최저 항공권도 뭐 15만원 이상이죠. 그리고 숙박도 저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관광지에 몰려있는 무슨 관광 음식점이나 블로그 작업들이 들어간 그런 바가지 식당들 그런 곳들이 곳곳에 이렇게 쥐레처럼 매복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거길 밟을지 모릅니다. 그걸 밟으면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는 거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렴하고 맛있는 집들을 찾으신다면 바로 스티브 잡부 제가 올리는 로컬 맛집들을 꼭 염두에서 찾아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갈 바엔 동남아 가겠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제주도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정말 착하고 맛있는 착한 식당들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